모다 모다 샴푸. 한국에서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샴푸가 되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제가 굳이 홍보 영상을 찍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회사와 관련이 있어서 찍었던 건 아니지만요.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벌써 모다 모다 샴푸 사용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상도 많이 올렸고요. 이제 한 달이 되어가면서 제가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아직 미국 아마존에서는 구매를 못해서 제 마음도 애타고 있지만요. 제 머리 색상 한번 봐주세요. 드문드문 흰머리가 보이나요? 제 흰머리를 애써 찾으시려는 분들은 굳이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시던 화학염색, 미용실에서 또는 집에서 약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화학염색을 권해드려요. 모다모다 샴푸는 염색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염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10년 넘게 화학염색을 하다가 암모니아 냄새도 싫고 두피가 너무 간지러워서 그 참을 수 없음에 천연염색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감자물에 머리도 헹궈보고 헤나 염색도 해보고 그러다 모다모다 샴푸를 만나서 저는 앞으로도 모다모다 샴푸만 이용할 생각입니다. 60대 언니의 모다모다 사용 후기입니다. 언니도 30일이 다 되어 가는데요. 모다모다 샴푸를 만나기 전 언니도 뿌리 염색을 해야 될 때가 다 돼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언니도 한 달에 한 번씩 뿌리 염색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모다모다 샴푸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머리만 감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이렇게 머리를 들치면 뿌리 부분은 아직도 흰 머리 또는 갈색 머리가, 흐린 갈색 머리가 보였어요. 하지만 언니의 머리는 천연 헤나를 사용할 때처럼 자연스럽고 또 머릿결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2주 사용 후 너무나 만족을 해서 앞으로 언니는 헤나 염색보다는 모다모다 샴푸를 더 오래 써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주 후 언니네 마당에서예요. 그 전보다 훨씬 머리 색상이 짙어지고 흰머리보다는 이제 흐린 갈색, 짙은 갈색이 더 많이 보이죠? 햇빛이 있는 야외나 실내에서에 따라서 머리 색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언니는 그게 더 매력적이라고 하십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화학 염색 이제는 안 하시겠다고요. 이제 한 달이 되었을 때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정말 흰머리는 일부러 찾아야 보이는 정도, 일부러 언니의 뿌리 부분, 머리 부분까지 들춰서 봐야만 보이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머리 색상도 너무 예뻤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니의 머리가 이렇게 컬러가 다 다른 게 싫으시다면 화학 염색을 하셔야 해요. 염색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모다모다 샴푸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아래 옆에 머리가 다 다르게 색상이 갈변되거든요. 70대 언니의 모다모다 사용 후기 3주입니다. 70의 하얀 머리. 하얀 머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이 들미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하얀색 머리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싫어서 염색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모다모다 샴푸로 머리를 감아보세요. 언니의 5일 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제가 교회를 찾아갔을 때 정말 뒤에 앉았을 때는 다른 분 같았어요. 짙은 흑갈색. 언니도 10일이 지난 후에는 이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감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색상에 너무나 만족하시고요. 20일 후 또 한 번의 교회를 찾아가서 언니의 머리를 촬영해 봤습니다. 예쁜 머리 색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짙은 흑갈색이나 검정색보다는 지금의 머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냥 흰머리가 좋으시다면 모다모다 샴푸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50대, 60대, 70대 머리 색상 어떤가요? 화학 염색이 아니고요. 머리만 감고 거품을 낸 후 3분만 기다리신다면 이렇게 머리 색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굳이 흰머리를 찾으신다면 또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색상을 원하신다면 모다모다 샴푸가 아닌 염색약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모다모다 샴푸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남편 그리고 60대, 70대 언니 4명의 사용 후기를 그동안 올렸고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아서 열심히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와는 관련이 없고요. 선택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